이런 정품 잉크를 통해서 간단하게 이 손에 잉크 하나 안 묻히고 공급이 가능하다는 게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한국 앱손에서 텍스타일 쪽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재훈 차장입니다. 동대문 동화상가에서 2월 3일부터 2월 14일까지 저희 한국 앱손에서 팝업스토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팝업스토어에서 보여드리게 되는 앱손의 프린터는 F140이라는 이제 다이렉트 티셔츠용 프린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F540이라는 이제 승화전사용 프린터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모델을 이 고객 여러분들께 직접 다가와서 보여드리기 위해 저희가 팝업스토어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SC-F540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1월 달에 앱손에서 출시한 제품이고요.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앱손에서 24인치 정품 승화전사용으로는 처음 출시를 했다라는 게 가장 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처음 정품으로 출시했다라는 건 이 프린터와 여기 보이시는 잉크, 그 다음에 종이, 전사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까지 일체의 이 장비에 관련된 모든 것을 이 앱손이 공급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개조된 제품을 사용하실 때 잉크를 공급할 때 가장 힘드셨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이런 정품 잉크를 통해서 간단하게 이 손에 잉크 하나 안 묻히고 공급이 가능하다는 게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 제품은 이 고객들 안정성에 장고장 없이 더 오랫동안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이 SC-F540이라는 모델은 보통 생각하시는 이제 승화전사라고 하면은 텍스타일용 아니면은 이 패브릭용 그쪽에만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 이 제품은 여러 가지 굿즈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 승화전사를 통해서 이런 폴리 티셔츠도 전사가 가능하겠지만 이 보시는 이런 메탈 액자 제작이 가능하고요. 컵도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많이 유행하는데 이런 스팽글 쿠션이나 스팽글 티셔츠 이런 것도 다 전사로 제작을 하고 있고요. 이런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이고 동화상가에 계신 많은 고객분들도 단순히 이런 패브릭용 티셔츠용이 아니라 이런 다양한 제품들에 관심을 가지시고 시장을 넓혀가기 위해서 많이 알아보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F140이라는 모델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이미 출시한 지 한 2년이 가까이 되는 제품이고 이 제품의 안정성이나 퀄리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객분들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이렉트 프린터를 이 동화상가에 가져온 이유는 동화상가 분위기는 대량의 오다보다는 다품종 소량 생산의 오다들로 이제 점점 바뀌어가는 추세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여기 계신 분들이 이 소량 생산할 수 있는 프린터를 많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여기서 간단하게 출력하는 것을 경험해 보실 수 있고 그 경험을 통해서 아 누구나 할 수 있구나 어떤 자신감을 심어드리기 위해서 고객분들한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